깨어나는 날 모든 세상이 사라질 거야. 바람의 힘. 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 기획 제작을 하고 있는 고은미 프로듀서입니다. 제주 신화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거신 바람의 아이는 제주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처럼 스토리텔링의 보고 제주를 알리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이야기를 오늘 잠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주에서 특별한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제주 신화를 바탕으로 도내 애니메이션 기업이 만든 거신 바람의 아이라는 애니메이션 작품인데요. 5월 18일 전국 개봉을 앞두고 많은 분들의 기대 속에 제주에서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거신 바람의 아이는 2017년 그 제주 지역 특화 사업에 선정된 후 3년간 제작을 했고요.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막연한 기다림 끝에 드디어 개봉을 하는 그런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입니다. 관객들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는 시사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와 걱정이 가득합니다. 거신 바람의 아이는 전설로 전해지는 바람의 여신의 힘이 담긴 신주를 연구하던 현대의 과학자들이 1230년대 제주로 타임슬립하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람의 신주를 지켜온 가문에서 태어난 예언의 소녀 영등과 탐나의 소년 유랑이 만나 신비한 힘을 지닌 바람의 신주를 노리는 해적에 맞서 치열한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특히 도라르방의 모습을 한 거대 로봇 거신과 해적단의 로봇 적기가 대격돌을 벌이며 어드벤처를 선보이는 시공초월 로봇 액션 애니메이션입니다. 바람의 신화와 도라르방의 기원을 담아 만든 애니메이션 거신 바람의 아이는 제주 신화를 바탕으로 도내 애니메이션 기업이 만든 작품입니다. 2017년부터 3년간 제작을 하고 코로나로 인해 2년간 막연한 기다림 끝에 드디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력이죠.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많습니다만은 사실상 애니메이션을 전공하고 가르칠 수 있는 기관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인력 부족이 제일 어쩌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찌보면 제주도에 대한 한계점, 그거에 제일 큽니다. 제주도에서 만들었다고 하면 제주 것이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가 생겨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에 가면은 이게 제주도 것이다 아니면은 그런 게 없는데 다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한국에서는 그러한 약간 그 선입견들이 있어서 제주에서 탈피해서 육지로 가는 과정이 제일 조금 힘든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작품의 주요 캐릭터를 소개합니다. 운명의 아이 영등은 신주의 힘을 지키는 운명을 타고난 예언의 소녀입니다. 자신의 사명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잃지만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캐릭터입니다. 유랑은 쾌활하고 똑똑하며 용기가 있는 탐라의 소년입니다. 어릴 적 해적에게 부모를 잃고 로봇 과학자 도모와 함께 살아 기계를 잘 다룰 줄 아는 거대 로봇 거신의 조종사입니다. 도무는 로봇공학을 전공한 박사이자 탐험가입니다. 한라산을 탐험하던 중 우연히 신주를 발견하게 되고 탐나로 타임슬립하게 되는데요. 로봇물인 이번 작품에 등장하는 거신 하르방은 천재 과학자 도무가 탐나를 지키기 위해 만든 로봇입니다. 현무암과 나무를 재료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거대 로봇의 탄생은 도라르방의 기원이 어떤 것일까? 라는 작은 물음에서 시작됐습니다. 제주도 하르방도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는 그런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어린이적 상상, 애니메이션을 표현해서 어린이들에게 그런 상상과 그런 꿈을 표현해주고자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애니메이션 거신 바람의 아이는 아름답고 독특한 제주의 자연과 풍광들을 담고 있는데요. 제주 곳곳의 실제 장소들을 배경으로 한 작화를 통해서 계절마다 다른 제주의 분위기와 색감을 다채롭게 담아냈습니다. 특히 이번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고려시대인 1230년대의 탐라인데요. 작품 속에는 실제 역사와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당시 외세와 몽골군의 침입으로 어렵고 혼란했던 시대상을 배경으로 외세 침입을 막기 위해 세워진 제주 항파두리성의 모습이나 사람들의 의상을 참고해 사실감 넘치는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제작을 할 때 가장 큰 그 고뇌했던 부분이 제주도를 제주도스럽게 표현해 보자는 거였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돌담이 다 똑같아 보이지만 약간 다르잖아요. 그런 돌담의 형태, 그다음에 제주 초가의 형태, 초가에 쓰여 있는 매듭의 형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오름의 등선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촬영을 해서 스케치하고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그런 과정을 며칠간에 걸쳐서 저희와 같이 탐방을 하고 느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도라르방에 대한 상상력에서 출발한 이번 작품이 더욱 특별한 점은 바람의 여신과 서천 꽃밭 등 제주 신화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신들의 고향 제주엔 수많은 신화가 있습니다. 신화는 전통으로서도 중요하지만 콘텐츠 원천 자료로서도 큰 가치가 있는데요. 신화에서 파생된 신화적인 모티브나 소스가 거신 바람의 아이처럼 다양한 콘텐츠 산업에 좋은 아이디어로 활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신화가 갖고 있는 그런 가치를 육지 어린이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또한 세계적으로도 탄생 신화가 있는 지역이 잘 없잖아요. 제주도가 어찌 보면 유일한 제주도 탄생 신화가 있는데 이러한 유일한 우리 보존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시사회가 끝났습니다. 보는 순간순간마다 그 제주의 아름다운 배경들이 나와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애니메이션 영화다 보니까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시리즈작처럼 계속 번창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봤습니다. 제주에서 제주만의 콘텐츠로 만들어진 국내 애니메이션만의 특별한 재미와 감동, 그리고 제주의 신화와 역사, 아름다운 자연이 담긴 특별한 이야기를 이 작품을 통해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